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저희들 살아가는데 희망을 주시옵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오.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찬양교고 성령 대망에 아버지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 2년 동안에 아버지 이렇게 고난을 겪지만은 주님만 바라보고 저희들 희망을 가지고 이제 저희들 꿈과 미래를 보고 아버지께 나아옵니다. 주여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오. 저희들이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아버지 떨칠 수 있게 해주시오. 저희들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부족한 것도 많지만은 주님이 주신 거 감사하며 부족한 것 저희들 은혜로서 차고 넘치게 축복으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 은혜의 말씀으로서 그 가정이 이뤄쓰고 그 신앙생활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종직이로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들 코로나19로 아픈 사람이 없게 해주시옵고 건강을 지켜서 주님 복된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그 물질 그 환경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고 주님 저희들 그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10월 찬양대교구 온라인 성령대망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 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합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을 노래합시다. 네. 우리는 즐겁고 감사하고 또 삶 속에 좋은 일들이 있을 때도 찬양을 하지만 삶이 어렵고 낙심될 때 특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요? 희망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전에 있던 전에 전전 교구에 계셨던 권사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는데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다가 본인이 지금 너무나도 낙심되다 힘들다 말씀하시면서 기도로도 또 예배로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요즘 아주 또 은혜 받는 데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요즘 트로트에 빠졌대. 트로트에 빠져가지고 트로트를 듣는데 그 가사 하나하나가 이게 은혜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아 전 생각했어요. 야 물론 트로트나 여러 가지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정말 말씀 가운데 혹은 찬양 가운데 참 희망을 느끼고 또 위로함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2편은 절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며 희망을 노래하는 시인의 모습이 나타나져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낭만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시인은 이 극단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오늘 비결이 이 시편 42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 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사무엘하 15장이 이 시편 42편의 배경입니다. 당시에 헤브론의 왕을 자처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신복들과 함께 광야로 도망칩니다. 맨발로 울면서 아들에게 쫓기는 이 비참한 심세가 되고 말았어요.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아들, 그 아들이 반역하여 도망가는 이 다윗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하였을까. 아마도 이렇게 사느니,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 성경을 보면 가만히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다윗은 아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또 불평했습니까? 아니요, 불평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떤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음을 우리는 이 시편 42편을 보며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럴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다윗의 위를, 즉 자신의 위를 영원히 지켜주셨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라고 항변하냐? 아니요, 항변하는 말도 있지 않았어요.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시인은 자기 자신을 목이 말라서 애타는 그런 애타게 찾는 시냇물을 찾는 한 마리의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목말라 지친 사슴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을 찾아지며 헤매고 있습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 여러분,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다른 목마름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느꼈어요. 군대 있을 때. 뭐 여러 번 몇 번 있었는데, 옛날 운동할 때도 그랬지만, 특히 군대 있을 때, 이 맨 마지막에, 이 훈련소에서 나올 적에, 항상 맨 마지막은 행군을 합니다. 행군을 하는데, 여름철에는 한 60km, 또 어떨 때는 뭐 100km 행군도 하지만 보통 훈련소에는 60km, 70km, 짧게는 뭐 40km 이렇게 걷기는 하는데 행군을 합니다. 근데 행군을 하다 보면 그냥 50분 걷고 쉬고 50분 걷고 쉬고를 하는데 행군할 때 여러 가지 처음 행군이기 때문에 이 훈련 이게 조교들이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또 우리끼리 같은 동기끼리 어떤 일이 들은 풍물들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준비하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수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수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가다가 쉬는데 대부분이 이 밤에 이게 밤새도록 이게 논산에 있었는데 논산의 충청도로에서 이 땅을 쭉 다 돕니다. 돌아오는데 거의 마지막 때쯤 되면 이 물이 떨어져요. 물을 아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통에 있는 물이, 왜냐면 쉴 때마다 물을 벌떡벌떡 마시니까 이 물이 떨어집니다. 다 물이 떨어져요. 거진 다 많은 사람이 물이 떨어집니다. 저도 그때였습니다. 물이 떨어져가지고 거진 이제 좀 있으면 동이 터오르고 부두로 들어가는데 너무 목마른 거예요. 캄캄한 밤중인데 목마릅니다. 잠시 또 역시 마찬가지로 50분 동안 걷고 10분에서 이제 완전 지쳐가지고 다들 너무 아프고 밤새도록 걷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이러고 녹쳤는데 목마르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야, 물이 없을까? 왜요? 전부 다들 다 물이 없어요. 동기한테 물어봐도 물이 없고 또 물이 있어도 물 달라고 미안합니다. 왜냐면 자기 무스도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목이 탄 거예요. 근데 5분 휴식, 10분 휴식하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게 졸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때마침 우리가 논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논두렁에 물이 졸졸졸 흐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냥 마셨어요. 왜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럼 목을 마시고 이제 또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데요. 아까도 말한 새벽에 이제 동이 저쪽에서 저 미명이 쫙 떠오르는데요. 걷다 보니까 논길을 쭉 걷는데 논물이 이제 보이는데 이 논물이요. 이 흙탕물 아주 깨끗한 물이 아닌 그래도 아주 뭐 더러운 냄새나는 물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평소에 먹지도 않는 쳐다도 안 보는 그런 물이었어요. 그래서 야 괜히 먹었다 싶었지만 어쨌든 그걸 보고서 또 다음 실적에 그 물을 또 마셨습니다. 왜요? 너무나도 목이 마르게 목이 타기 때문에. 시인이 지금 물을 찾아 사력을 닿는 사심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오늘 이 말씀을 이게 준비하면서, 이게 원래 지난번에 수요 3부 때 이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그때 간증 시간이 있어가지고, 말씀 많은 것들 다 뺐습니다. 빼고 그냥 간단하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전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전처럼 정말 타는 목마름처럼 하나님을 찾았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어릴 때는 했어요. 아주 어릴 때는 아버님이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얼마나 또 아버지가 병으로 누워있으면 얼마나 집이 많이 어려워서 힘들었어요. 그때는 열심히 교회를 그래도 다녔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 막 열심히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 아버님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교회 가면 우리 가정이 훨씬 펴질 것이고 우리 가정이 좋아질 것이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이러지 못합니다. 정말로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정말 밤새 기도를 했어요. 또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때 CCC였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이 나라 임종을 보니까 너무나도 황폐하고 폐역해있고 부정부패와 나쁜 것들이 그때 당시에 너무나 눈에 보였어요. 내가 88학번인데 그 전에 정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이 나라와 민족에서 열심히 정말 탄원을 기도를 했어요. 또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결혼한 다음에는 우리 또 아내가 또 암에 걸렸었는데 암 유방암 3기에 걸렸을 때였었어요. 근데 애들이 1살, 3살, 5살 때였는데 너무나도 아이들도 불쌍하고 사모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와이프도 불쌍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사업 안에서 아프면 안 되게 너무나 애틀은 마음속 정말로 정말 뜨겁게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요즘도 물론 기도를 합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교회부흥을 위해서 우리 당장님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 물론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서 또 열심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정말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그때는 이런 기도 했어요. 하나님 나의 목숨을 거두고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 주시면 하나님 나의 목숨을 거두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부흥 역사가 나타난다면 하나님 나의 목숨을 거두시고 내 아내와 내 자식이 살리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요즘 내가 목숨을 걸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요?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부를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막 어떻습니까? 뜨겁죠. 불타는 뜨거움이 있죠. 그런데요, 둘이서 걸어가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걸어도 이 길을 잘못 들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가이드를 놓치고서 이 둘이서 지금 걸어가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잡고 있지만 목이 타는 목마름으로 이제 지쳐 쓰러질 지경이 되었어요. 아들이 원망 가득 찬 눈빛으로 아버지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아빠, 이제 남은 건 우리 죽을뿐인 것 같아요. 더 이상 걸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가면 틀림없이 맑은 물과 마을이 나타날 거야. 힘을 내렴. 이 말 들은 아들이 어떻습니까? 다시 힘을 내어 또 걷기 시작합니다. 또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결국 그 앞에 커다란 무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더욱 절망합니다. 아버지, 아빠, 이 사람도 다 지금 우리처럼 죽은 거예요. 이젠 우리도 여기서 죽게 될 거예요. 이들처럼 우리가 죽어도 묻힐 거예요. 우리 앞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아버지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무덤은 희망의 징조란다. 무덤은 마을이 가까이 있다는 희망의 표시야. 아버지 말대로 조금 더 갔더니 마을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가끔 이 사막의 무덤 같은 신원을 만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죽음의 징조요 절망의 징조가 아님은 희망의 징조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하여 기도하시고 우리의 아픈 몸을, 우리의 아픈 생각을, 우리의 아픈 환경을 나보다도 더 슬퍼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지만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왜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왜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하시려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어요.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 삶 속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증인이에요. 우리의 삶이 증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어요? 아니요. 생각해보면 그때가 더 힘들었어요. 그때가 더 어려웠어요. 그때가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노래 드렸더니 올려드 찬송을 드렸더니 하나님 우리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죽겠다 합니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죠? 많이 들어봤죠? 우리들도 많이 그죠? 아이고 죽겠다 이게 많이 하셨습니까? 그 예전에 우리 전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그걸 바꾸라고 우리에게 교육시켰던 게 기억이 나죠? 아이고 살겠다. 그죠? 아이고 살겠다. 훈련이 많이 되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하면서 스스로가 절망에 빠집니다. 포기를 합니다.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는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에요. 바로 죽게 있다라고 바꿔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죽게 있다. 비록 내가 견디기 힘든 고난이 당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죽게 있다. 죽게 있다. 희망은 죽게 있다. 주님께 희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적을 맛볼 줄 믿습니다. 오히려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올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소망은 오직 죽게 있나이다. 오늘 말씀도 죽게 있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비결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저는요, 찬양되게 오면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서인지 모르겠어요. 찬양된대. 찬양대교구장인데. 찬양 안 할 수 있습니까? 찬양을 해야 돼. 찬양 더 많이 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고 또 우리 찬양대가 또 너무 고생인 찬양 팀이 그 찬양을 꾸미고 콘텐츠가 올라오든지 찬양하게 되면 늘 그것이 신경 쓰고 듣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요. 오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다는 얘기. 필연적으로 우리 입술에 찬양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보면 5절의 마지막 보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한밤중에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 소리와 함께 창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든 음식의 종류에는 각자 맛있게 느껴지는 온도가 있대요. 예를 들면 물의 맛의 섭씨가 13도 그러니까
13도였을 때 말이 가장 물이 가장 맛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깊은 우물물이 시원하고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 역시 그 온도가 13도에서 15도 사이이기 때문에 맛있게 느껴진다고 해요. 물이 그럼 가장 맛없는 온도가 있는데 그건 무슨 몇 도인지 아십니까? 바로 35도에서 40도 사이래요. 즉 이 사람의 체온을 중심으로 하는 온도가 가장 맛이 없다. 커피의 온도는 65도에서 64도가 가장 맛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가장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온도는 몇 도일까요? 풍성한 물질과 좋은 환경? 아니에요. 인간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장 좋을 때는 어려움을 당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며 사시길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소망해 두며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습니까? 낙심되십니까? 너무 힘든데. 누구 하나 손 내미는 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주무시지도 아니고 쉬시도 아니하고 우리를 기도하시며 우리를 응원하시는 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이름으로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며 나갈 적에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해줄 것이며 지금의 낭망의 절망의 환경이 희망의 노래로 감사의 노래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고 희망의 노래를 올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이제 11월 때부터 이제 찬양팀이 찬양하게 되어진 것 같아요. 오랜 기간 동안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어요. 이제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비록 환경 가운데 어려워서 나오지 못할 경우가 못 나올 경우가 있어요. 또 건강으로 해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 전보다 살기가 더 뻑뻑해서 감사의 조건으로 찬양하기 힘든 그런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더 찬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희망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희망의 노래가 참 희망이 되어지고 기적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노래를 부르자고 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희망이요 소망되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찬양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다 사라지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감사하며 감격하며 또 많은 희망을 바라며 절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희망의 노래를 함께 불러 하나님 살아계심을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넘침을 바라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곧 끝나갑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 또 찬양의 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때 다른 그 어떤 것들 우선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찬양의 자리가 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찬양대 모든 찬양대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찬양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모든 열방과 민족이 죽게 오게 해달라고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이 모습으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물도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찬양의 사역 온전히 감당케 해달라고. 당장 이용 목사님과 또 우리 열두 찬양대 가운데 큰 능력이 넘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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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자, 먼저 여러분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마음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음에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얹으시고 절망 가운데 희망의 노래를 불러 그 가운데 삶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력을 맛보시기를 원하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믿음의 손을 얹었습니다. 도와주시옵어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어서. 아픕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낭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육신의 아픔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 가운데 있사오니 믿음의 손을 얹은 저들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어서. 예수 이름을 한다. 너 병만은 나를 치워라 구제받을 치워라. 걷는데 부족함 없게 도와주옵시고 만일에 부족함 없게 도와주옵시고 바라보고 듣고 말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장육부가 잘 기르게 되게 도와주시며 뼈 마디마디 힘이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근육이 기르게 되게 기르게 도와주시옵시고 피부가 깨끗하게 되게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코로나를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한데 있사오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눈물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몸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영은 떠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종이나 아미나 아버지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다 녹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고침받을 지어라 시험이 넘쳐날 지어라 온전히 나을 지어라. 감사합니다. 환경에 병든 자를 고쳐주셔서 아버지여 그 환경을 인한 물질에게 도와주옵소서. 환경의 문제, 이성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재판의 문제, 송사의 문제,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있는 가정, 아버지 장막의 문제 이르기까지, 자녀의 문제 이르기까지 그 환경들이 온전한 것을 받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온전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되어서 죄사한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또 물질을 위하여 혹은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영으로 눌린 자 있습니까? 아버지 더러운 영, 아버지 우리 속이는 영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역사심으로 이게 도와주옵소서. 떠나갈지어라 아까 전 떠나갈지어라 사탄마귀 떠나갈지어라 마귀야 너희 예수 수면에 떠나가라 다시는 침범치 말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아버지 찬양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과 아픔에 올지라도 그 가운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냐고 마음의 평강으로 찬양하며 나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더 큰 감격과 감사와 축복일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어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함께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진 내재 감화 감동하심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희망의 노래를 불러 그 삶의 큰 기적을 맛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춤추며 찬양할 저들의 모든 영혼 위에 삶 위에 그리고 그 가족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특별히 각 성가대 찬양대 그 모든 사람들 대원에 이르기까지 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